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두바이에서 저하고 비대면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지호라는 아이예요. 지호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엄마의 유튜브 내용이 참 내용도 좋고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갖다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이 특성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아이가 41개월 됐을 때에 이 엄마하고 미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이가 정상 발달을 하던 아이예요. 이 아이는 느린 퇴행을 하는 아이예요. 정상 발달을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이의 예후를 볼 때 아이가 언어가 출현한 다음에 퇴행을 했는지 언어가 출현하기 이전에 퇴행했는지 따라서 이 예후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근데 지호는 24개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18개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 발달을 해서 언어도 단순하지만 언어가 이미 출현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24개월경 정도부터 자폐적 성향을 되게 강하게 보이면서 눈 맞춤이 안 됐다, 호명 반응이 안 됐다, 하던 언어가 상실됐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좋아하고 상호작용인데 상호작용도 상실되고 행동이 반복적으로 되고 시각추구가 되고 청각추구가 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자폐아이로 들어선 거죠. 이게 정말로 이 과정들을 갖다가 엄마가 영상에서 되게 적나라하게 해놨는데요. 아예 지금 이 영상을 갖다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홈에서 동영상을 누르시면요. 이 영상들이 쭉 있는데 어느 쪽 부분이냐면 애가 안 좋았을 때 이 영상이 참 괜찮아요. 지호 퇴행 전 자폐 성향이 나타난 후와 지금까지 해갖고 이 과정을 갖다 쭉 보면은 애기가 안 좋았을 때 아주 정상 발달할 때의 모습부터 차곡차곡 담아놨어요. 너무너무 귀엽죠, 애기가. 예? 이 모습 이런 거 보면은, 예? 아주 멀쩡하게 20개월 때 보면 신발 가져오라는 걸 이해해서 애가 가져오고 지시수행도 하고요. 사람하고 눈맞춤 잘하고 모방도 다 하고 이랬답니다. 그죠? 아주 정상 발달을 하던 아이예요. 근데 이런 아이가 이제 보면은 뒤쪽 보면 점점 퇴행하는 그저 30개월쯤 되면 참여하지 않고 한쪽 거울은 이 구석에서 있죠. 유치원에서도 요런 과정들이 쭉 보여지고 요즘 치료하면서 이제 좋아진 모습까지 엄마가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영상을 갖다 처음부터 쭉 보시면은 좋아진 과정들이 쭉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이가 굉장히 정상 발달하다가 20개월 전후로 해갖고 점점 급격하게 퇴행하면서 언어가 소실되고 사회성이 완전 소실되면서 중증 자폐화로 진행이 된 거예요.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41개월쯤에 저한테 이제 진료 의뢰가 들어와서 이 아이가 비대면으로 치료를 시작했어요. 엄마하고 그때 마침 이게 코로나 전국이 들어설 때이기 때문에 엄마가 ABA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던 아이인데 치료를 멈춘 채 집에서 가정보육을 하던 애예요. 지금 현재는 제가 하고 있는 저하고 한약 면역 치료하고 두 번째는 감각 발달 놀이로 홈테라피 하는 거 하고 정말 순수하게 엄마가 만들어낸 프로그램 갖고 가정보육만 하고 있는 애예요. 전문적인 테라피를 갖다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아이입니다. 이게 두바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제가 원하던 방식에 엄마가 센터를 탄출해서 엄마 손으로 아이를 발달시키기 갖다 원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아이예요. 근데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는 여기 영상에 보시면은 이 영상 자체가 이제 옛날에 과거의 문지시 영상부터 한 게 아니라 치료를 시작하면서 기록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아이가 한 달쯤 됐을 때 즉각적인 모방의 출현과 신체 포인팅 가능한 거 이거 써놨네요. 그 다음에 7월 달 됐을 때 한 달 정도 됐을 때에 아이 변화 적어놨고요. 여기 보면은 한약 복용 3개월째 된 후기도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최근의 내용은 요걸 갖다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어디더라? 아 여기 있네요. 지우의 발달 리포트 해서 5개월차 가정보육과 4개월차 한약치료 과정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차례대로 보시면 아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지호가 늦게 퇴양한 아이고 언어가 하다가 퇴양한 아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 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의 예후가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치료를 갖다 하면서 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요. 지호도 되게 급격한 속도로 좋아져서 지금은 이 외견상 아이가 자폐 아이가 아닌 듯한 이런 티가 잘 안 나는 지점까지 이르렀어요. 아이가 언어를 따라 하는 것부터 애정 표현하는 것들, 애정 표현하는 것들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학습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아주 건전하게 아이하고 하면서 놀이도 하고 치료적인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를 잘 발달시키고 있으니까 지호의 성장 과정을 갖다가 많이 보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요 지호가 제 생각에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면은 글쎄요 또래 수준의 발달에 거의 근접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